안녕하세요. 저희는 국회도서관 유튜브 서포터즈 국도여행팀 김민지, 김재현입니다. 여러분, 국회도서관이 재개관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회도서관은 임시 휴관을 종료하고 10월 27일 화요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는데요. 하루 200명, 전날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인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국회도서관이 재개관하면 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뽑아볼게. 응. 이것 중에 유용하게 이용했던 국회도서관 서비스가 있나요? 나는 우편복사 서비스가 가장 기억이 나는데 도서관이 휴관을 해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없었지만 도서관에서 우편복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료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나. 복사 서비스가 굉장히 좋았던 게 배송도 빨랐고 심지어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서 왔었거든. 그래서 너무 좋았어가지고 우리가 6월 영상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렸었지.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너는? 나는 월간 국회 도서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국회 도서관에서 매월 발행하는 월간지가 월간 국회 도서관이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언박싱하면서 유열 영상으로 다 다뤘었는데 그 이후로 되게 매월 웹진으로 챙겨보게 되더라고. 또? 네? 다시 열린 국회 도서관, 나는 땡땡이 하고 싶다. 나는 일단 먼저 우리가 시험 기간이잖아. 맞아. 공부도 할 것도 엄청 많고 과제도 엄청 많은데 국회 도서관 열람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나는 특히 그 5층에 있는 전기 가능실이라는 열람실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뷰 맛집이잖아. 맞아. 거기서 공부를 하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열람실을 꼭 이용해보고 싶어. 나는 약간 구내 식당도 많이 그리웠는데 우리가 5월 영상에서 국회도서관 지하에 있는 맛집이 있다를 찍으면서 국회도서관 지하가 구내 식당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맛집이라는 걸 알려드렸었는데 지금은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 이용이 불가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아쉽지만 나중에 다시 열린다면 꼭 방문해서 공부를 하고 밥 먹고 싶은 그런 소소한 바람이 있어. 5월 영상 뒷부분에서 산책로도 다뤘었잖아. 그때 우리가 그 공간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맞아. 되게 좋았잖아.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맞아. 산책하면서 힐링하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산책로를 다시 이용해보고 싶어. 너무 좋지. 공부하다가 너무 안 된다, 과제가 안 풀린다 했을 때 딱 거기서 약간 트여있는 곳에 가면 힐링이 될 것 같더라고. 나는 중화물도 그리웠는데 우리가 7월 영상에서 국회도서관이 코로나19 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뤘었는데 거기서 되게 북적북적했던 중화물이 많이 조용해졌다 이렇게 비교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거든. 난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다시 치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재개관을 했으니까 뭐 북적북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는 국회도서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까지 국회도서관 재개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은 국회도서관이 재개관하면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현재 국회도서관은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 1일 전 온라인 사전 예약이 필수인데요. 온라인 사전 예약의 경우 전날 사이트를 통해 9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서고 자료의 수령 시간 단축을 위해서 예약자에 한해서 사전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꼭꼭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재개관한 국회도서관에서 만나요. 안녕.